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지금 담페이의 패널 미니게임 계속 하고 있는데요. 지난번에 여기까지 끝냈고, 지금 세 번째 계단 놓기 진행할 거예요. 시작을 여기 하나 놓고, 가야 될것 같은데, 왜안 돼? 여기다 놓고, 위에 아무것도 없는. 보물상자 없는 게 좋은데. 이걸 빼고, 길만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, 반대편도,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여기가 지금 어디랑 연결돼야 되나? 계단이 있는 게 요거 놓고, 여기도 보스몹 하나 놓으면 괜찮겠죠? 지금 다섯 개니까. 이런 거 하나 여기다가 달아주고, 보스방은 여기 하나 달아주고, 여기에다가 하나 해주고, 고정이죠? 아, 여기랑 연결됐네. 되나? 일단 최대한 꼬아놓고 있는데, 8개니까 개수는 맞아요. 좀 얘가 얘랑 연결돼가지고 다시 좀 보죠. 얘랑 연결돼 있고, 얘가 또 얘랑 연결되어 있네. 가급적이면 보물상자는 안 쓰고 싶어요. 껐는데도 그대로네요.
전화해주면 환장하겠네. 저기 빼버리자. 연결이 안 된 게, 아. 심플하게 하려고 했더니, 심플하게가 안 되네요. 얘랑, 얘랑 바꿔버리고. 여기로 오네요. 삼삼 필요 없고. 몬스터만 아니면 되니까. 터널 개수는 지금 맞으니까 필요 없고. 얘는 기다려야 되고.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자. 있어. 여기로 연결되는구나. 아, 지금 여기가 없구나. 터널만 연결해 놓죠. 체크. 여기가 지금 문제네요. 트레이 하나 넣어놓고 그다음에 좀 빼버리고. 계단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. 아래쪽으로 요거 하나 달고 하나 달아주면 여기가 또 난리네요. 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? 이거는 얘네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인 것 같고 얘는 왜 무시당하는 거지? 빼버리고. 아, 안 되는구나. 연결해버리죠. 어차피 안 갈 것 같은데.
발표 시작 준비인데. 중간 보스들이 엄청 많네요. 일단 바꾸는 건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. 여기 지금 헬입니다. 여기 빼서 버리고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. 여기도 빼버리고 터널 필요 없고요. 자, 그러면은 들어와서 아 던전이 이렇게 와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럼 또 여기로 와서 괜찮을 것 같네요. 아까보단 난이도가 한참 떨어졌거든요. 어차피 한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간 보스를 미친듯이 배치해놔가지고 아래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. 생선들 다 피해서 여기로 왔습니다. 상차 또 루피야? 박치 두 마리 있겠다. 세 마리인가? 자, 여기까지 왔고요. 빈병 좀 채워보자. 자,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벌려서 지나갔고요.
자, 옆방 가서 보스 키 얻으면 되겠네요. 자, 꼬리리에게 가야죠. 저거 항아리처럼 생겼죠? 아마 항아리가 나오면 되었던 것 같아요. 이거에다가 이거 세팅하고 그리고 끝에 옷도 여기다 넣고 최대한 보물상자는 세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아, 네 칸짜리구나. 상자 없는 거 없나? 2A로? 그냥 연결시켜버리고 방도 해야죠. 뭐 대충 이쯤에다 하나 해주고 루피 방 하나 하고 세 방향짜리로 써주고 위에는 어차피 안 갈 거라서 막 놓고 있습니다. 몬스터 하나 배치해주고 위아래 길로 이런 거 하나 해주고 터널 대충 연결되고 있죠. 3웨이 이거 하나 좀만 써주고 방에다가 보물상자 하나 해줄게요. 그래야 키가 나올 테니까.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위로 가는데도 요거 하나 하자. 연결되지 않은 방이 있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위에가 그렇게 연결돼서 혜택이 없네요. 아 근데 보물상자 놓긴 싫은데 얘를 빼죠. 아
아 이거 다 보물 상자인데 투웨이를 하나 바꿔야 되는데 몬스터로 하나 세팅하면 잠긴 문에 비해 보물 상자가 모질라네요. 이거 빼버리고 이거 하나 세팅하면 되네요. 귀찮긴 한데 그래도 빨리 진행될 테니까 보물 상자 하나. 아 왜 아 됐어요? 지금 위에 금가 있는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왜 하트가 세 칸짜리 보네요 지금 이제 보니까 네, 세 칸이네. 보스 열쇠 얻었고요. 아, 던전에서 얻은 아이템은 다 없어지나 보네. 요정 얻어놨었는데 사라졌어요. 하트가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있어서 빈병 얻을 거예요. 패널 얻고 빈병 하나 더 얻었습니다. 과제 왜 이렇게 떠올라? 검을 쓸 수 없어? 검을 쓸 수 없다는 맵인데 일단 시장 뭐 여기다 달아주고 보스 여기다 달아주고 일단 이거 하나 달아주면 절대 갈 일 없는 아 보물 상자가 없구나. 아 기본으로 4개는 세팅해줘야 되는데 망했네요. 지금 필드 하나 둘 3개밖에 없어서 4개 기라 일단 4개 플러스 5개는 있어야 되거든요. 일단 여기 하나 이렇게 세팅하고
3, 4, 5, 6, 7개 지금 보물상자가 7개예요 좀 줄여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달아주죠 6개 이거 하나 빼줄까요? 없으면 지나갈 수 없는 패널이 이건 것 같아요. 요거는 일단 연결되지 않은 방이 있습니다. 아 여기가 연결이 안 되네요. 대충 연결되죠. 빼버리고 또 빼버리고 3웨이 여기 하나 달아주고 이런 거 하나 아 이쪽 넘어가는 길이었구나 계단이 있긴 있는데 넘어갈 게 없어요 하나 더 늘리고 아예 더럽게 채워버려 빼버리고 요거 하나 요거 빼야 되겠다 자, 입구에서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면 던전 보스 방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얘네들 좀 뺄게요 저도 빼야 되겠다 얘가 지금 고정이라서 기가 생기면 답이 없거든요. 쓸만하겠네. 괜찮을 것 같아요.
버리고. 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. 진행해보죠. 아,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칼이 없어서. 가려면 졸로 넘어가야 되거든요. 필요 없는 열쇠가 벌써 나왔냐. 아, 여기 보물상자 없는 방향.
결국 여기라는 소리인데. 자, 여기 지금 연결 없고 여기였나? 어떻게든 싸우게 만드는 안페이 사마. 자, 내려왔습니다. 요 녀석이랑 싸워야 되는데 칼이 없어야 돼요. 보스 열쇠 얻었고요. 보스 뭘로 설정해놨다. 기억이 안 나는데. 지금 요 위쪽 방이 터널을 연결을 안 해놔서 어디로 가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. 그렇다고 가고 가서 확인할 정도로 궁금하진 않아서. 진행이 안 되네. 과점 예약 같은 건가? 아, 눈이 안 열리나 했더니 갑자기 한 마리가 남았었어. 습관적으로 계속 칼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. 그래서 2개 남자. 자, 아, 꼬리리도 해놨네요. 아이고, 귀찮은데. 안 되는구나. 안 되네. 쓸 수 없어도 끝났습니다.
또 아이디어야? 자, 5분 만에 클리어 해봐.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자. 시간은 뭐 중간에 한번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2A를 연결해버리고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하고 보스방은 여기로 연결 요 위쪽은 이동해야 되니까 순수하게 이동 기능만 있는 거. 자, 그리고 2A 이동 아니야 안 갈 거기 때문에 뭐라든 상관없어요. 요거 하나 해놓고 연결됐죠. 그 다음에 그냥 연결됐어요. 이쪽 아 들어가자마자 얘야. 패널을 좀 바꾸죠. 빼버리고 네가 여기로 가라. 아 놓을 게 없네. 그러면은 2A로 좀 돌리는 방법이 있죠. 조정에서 만화 갖다 놓고 자 그러면은 지금 갈 수가 있는 데가 없으니까 중간에 길을 하나 뚫어줘야 되는데 이걸 빼고 3A로 3A는 수 없네. 이를 빼고 스타트 지점을 옆으로 시작하게 해서 터널이 없네. 왜 터널이 없지? 오른쪽도 있나? 어,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. 그 다음에 2A로 연결만 얘를 못 가니까 버리고 괜찮을 것 같아. 들어가서 열쇠 없고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연결 여기 어차피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자, 이쪽에 가야 되니까 5분만에 깨야 되는 미션이긴 한데 어 뭐야 아 필요 없어요. 예상했던 대로 피가 나왔습니다.
갈 수가 없었어. 올라갑니다. 자, 지금 아랫방 가서 바로 왼쪽으로 끝까지 갑니다. 방도 아닐 것 같아요. 자, 동물 상자가 안 나오네요. 얘가 있구나. 아, 역시. 아, 됐다. 기도 나왔고요. 자, 꼬리리. 이번엔 칼로 때릴 수 있습니다. 끝냈고요. 패널이랑 카트. 어, 패널이네요. 끝난 건가? 어, 더 있긴 있네요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